예, 저 혹시 근처에서 이 친구 보신 적 없어요?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 혹시 이 근처에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없나요? 저기 한 번만 둘러봅시다. 아, 글쎄 안 된다니까. 야, 사람아, 생각을 해봐. 안마방을 칸칸히 열어보겠다는데 어떤 사정이 오케이를 하겠어? 사람만 좀 찾을게요. 여기가 학교 근처라 그래요. 뭔 소리야? 자꾸 이러면 진짜 경찰이 신고해 진짜. 진짜. 나가. 너 아직도 안 나왔냐? 대박. 어쩌려고?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들이 나 좀 도와줘야겠다. 사람 하나를 찾아야 돼. 20대 후반 여자인데 키는 나만 하고 얼굴은 멍멍이 닮아가지고 눈은 반달로냐. 머리 길이는 어깨 정도까지 오고 지금 어떤 남자한테 붙잡혀 있어. 그리고 주변에 어린애들이 많다니까 참고해주고. 나 꼭 좀 찾아야 돼. 어? 얘들아 부탁해. 좋아. 암튼 성가셔. 빙의한다고 동네방네 휘젓고 다닐 땐 짱나지만 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건 뭐 서울 속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애들 있는 데가 한두 군데냐? 어? 이런 보여금까지 하면? 저긴 또 뭐야? 뭐야? 보이냐? 내가? 뭘 봐, 씨. 수영님, 이것은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본인을 소홀히 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금기를 행하였나이다. 그저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량을 베푸셔서 악기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나이다. 사만다합니다 불. 사염드러납니다 불. 사만다합니다 불. 사염드러납니다 불. 신령님 감사합니다. 사만다합니다 불요. 나봉선 대체 어딨니? 어디에 꼭꼭 숨어버린 거야? 어? 근데 너는 어떡해? 시간도 많지 않다면서. 차라리 내가 잡혔어야 했어. 도망치지 말걸. 미안해. 헤이! 걔 아직도 못 찾았지? 어. 나 걔 꼭 찾아야 돼. 어렵게 나한테 맘 열고 내 걱정까지 해준 애야.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도 참. 귀신 주제에 시간이 인간적이다. 아니, 뭐 단소라고는 애들 많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보육원까지 다 찾아봤는데 너 빙의했었던 걔 비스꾸무리한 애도 없더라. 걔 어떤 귀신 보는 놈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 보는 놈? 기가 엄청 세더라고. 멀대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요즘은 왜 개나 소나 다 귀신을 봐? 유행인가?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 기가 어떻게 센데?